청혼을 했으면 이제 다음은 결혼이죠. 이거는 단독 질문이에요. 질문이 한 분에게 왔는데 창민 씨. 네. 몇 살쯤 결혼하실 거예요? 진짜 아예 이런 사람 창민 씨한테 왔어. 이런 질문이 왔어. 실제로. 진짜로. 뭐 얘네들은 안 갈 거 같고 난 빨리 갈 거 같은 거야. 진짜로 아, 진짜 창민 씨한테 와가지고. 벌써 한 거 아니야? 전 사실 20대 후반부터 하고 싶었어요. 아. 사실 뭐 상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. 자는 어떤... 시간 잘 맞아야겠다. 그러니까. 취침 시간이랑 그러게 패턴이 좀 맞아야겠네. 그 패턴 맞아야지. 나 일하러 나갔을 때 자든가 반대로. 아예 반대로? 반대로 그럼, 만나는 시간만 그럼 서로 자는 모습만 보는 거네? 그런 거죠. 내가 깨면 얘가 자고 있고 내가 깨면 내가 자고 있고 외국에 있는 것처럼. 어 무서워. 무섭지 않아? 시차 커플 그러니까. 같은 느낌. 가끔씩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한 번씩 봐요. 체크 한번 해주고. 뭐 미국에 있는 분이랑 결혼하면 대충 시간이 맞지 않을까. 아 그럼 결혼을 서류로만 하면 되는 건가? 서류상으로만 사인하고 롱디 결혼. 야 내 결혼은 니들이 뭔데 계속 첨삭을 해. 미안합니다. 내가 알아서 할게요. 알겠습니다. 자.